냉동실에 보관하던 건새우를 꺼내서 이제 다 떨어져 버린 새우가루를 만들려 합니다. 뭐 떡국이나 무슨 된장찌개나 각종 요리할 때 다른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도 그랬지만 맛나 뭐 다시다 이런 걸 썼지만 저는 그런 거를 물론 그것도 좋겠지요만은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닌 게좀 불안해서 그런 인공조미료 같은 거는 못 하겠어서 천연 조미료로 새우가루, 황태가루, 다시다가루, 다시마가루, 그리고 멸치가루, 그다음에 표고버섯가루,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섯 여섯 가지의 가루를 써요. 근데 사실은 미역가루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미역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런데 미역가루를 한번 해서 새롭게 시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쓰는 건 새우가루, 멸치가루, 그다음에 황태가루, 표고버섯가루, 다시마가루, 또 뭐나? 뭐 이런 거 쓰거든요. 근데 이제 멸치 그 미역이 너무 많아서 미역가루를 해야 되겠습니다. 새우가루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 새우 냉동실에 보관해 놓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팬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냉동실에서 꺼냈던 새우를 살짝 새우가 생각보다 많네요. 두 번에 걸쳐 해야 되겠네. 이렇게 살짝 수분을 빼준다고 해야 되나? 볶는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하고요. 가는 것만 두 번을 줄 알았더니 볶는 것만 두번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두번 해야겠어요. 이렇게 이렇게 갈아서 냉동실에 있는 이 멸치가루처럼요. 또 새우가루도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면서 필요한 데 쓰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 또 오늘 한 날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새우가루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. 그렇지만 한번 혹시라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것도 걱정되실까봐 올렸어요.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갑자기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물론 사 먹을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을 때 자료로 남겨놓습니다. 감사합니다.